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4년 4월 20일 오후 12시 26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운이란반이람을 왔습니다. 오늘 이쪽으로 이제 운장산 자연휴양림을 가기 전에 옛날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비포장이었고 꽤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가는 길에 오게 됐습니다. 지금 전면에 보시는 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약간 걸어와서 있는데 그 계곡에 옛날에 봤을 때 아름다운 돌의 형태가 매우 멋있었는데 또 지금 보고 위에 이제 구름다리가 그 전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아주 멋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4월의 풍경처럼 새싹이 막 팍팍팍 돋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구름다리 왔습니다. 여기 이제 구름다리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220m, 1.5m, 약 최대 1200명, 적정간에는 400명 기준으로 해서 구름다리인데 와. 언제 됐냐면 2020년 5월에서 21년 10월이니까 약 한 4년 정도 됐네요. 그랬구나. 근데 요즘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이런 구름다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곳에 보면 하고 밑에가 또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. 약간 그 잔교의 느낌처럼 밑을 볼 수 있고 아름답긴 하지만 요런 계곡들이 요렇게 계곡을 따라서 쭉 지금 저 정자 있는 데 옆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저희도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 왔는데 지금 보니까 또 좋고 여름철에는 아마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가까운 곳에 또 이런 좋은 계곡들이 약 1000m고 운장산 정도 위에 줄기에서 내려오는 것들이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좋은 계곡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잠시 가는 길에 한번 들렸습니다. 마침 손님도 없고 아니 손님이라네 방문객도 없어갖고 한가하지만 또 계곡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저 지난번에 울진에 갔던 불용계곡처럼 아름다운 돌들이 이렇게 쭉 흘러서 계곡을 따라 있는 멋진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쭉 마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속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